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대외협력 팀장 백영입니다. KU 프라이드 클럽 수요 건강 포럼에서 여러분을 뵌 지 벌써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우울증 극복이라는 주제로 3월에 찾아뵈었고 4월은 맞춤형 폐암 수술과 폐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피부 관리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특히나 무서운 아토피 다들 들어보셨지요? 한국인들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피부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은 물론이거니와 20대에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원하는 남성분들 많으시죠? 10대 청소년들한테는 여드름이 피부에 관한 가장 주된 고민거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외에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등 이런 게 생기면 나이 들어 보이고 치료도 잘 안 돼서 정말 속상합니다. 그죠? 저 또한 기미가 하나 둘 늘면서 피부를 한 겹 벗겨내는 박피를 생각해 본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름철 피부 관리의 최대의 적은 자외선이죠.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은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자외선 량이 증가하여 피부에 과다한 자외선이 그대로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피부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인 여름철 피부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KU 프라이드 클럽 수요 건강 포럼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피부과 김일환 교수님을 모시고 건강한 피부관리와 피부암 예방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중한 이야기를 해주실 김일환 교수님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석박사 및 전문의 자격을 받으시고 현재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로 계십니다. 대한피부암연구회 및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대한피부과학회 이사 신의료기술위원회 위원장에 재직 중이시며 2002년 인봉학술상, 2010년 동아학술상, 2008년 고대의학상 등 국내외 다수의 학술상을 수상하셨고요. SCI 논문도 35편 이상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전문 진료 및 연구 분야는 피부암, 피부외과학, 레이저 수술, 색소 연구입니다. 또한 김일환 교수님의 피부과 팀과 생명과학팀이 협업하여 만들어낸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인 저널 오브 일렉트로닉 마이크로스카피에 표지를 장식한 바 있는데요. 피부과학 연구에 남다른 행보를 보여주시고 있는 김일환 교수님은 기미의 레이저 치료 결과를 주사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3D 입체 화면으로 보여줌으로써 치료 기전을 밝혔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참고로 저널 오브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카피는 전자현미경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 과학 저널입니다. 김일환 교수님을 모시기에 앞서 KU 프라이드 클럽 캠페인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염원하며 모금운동과 대외협력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유병현 대외협력처장님 겸 기금기획본부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외협력처장 유병현 교수입니다. 제가 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여기 또 법학관에서 이렇게 강연을 열게 돼서 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산병원 잘 아시나요? 안산병원 피부과가 안암병원 피부과보다 크다는 사실 아신가요? 잘 모르시죠? 우리 고려대학교가 병원이 3개가 있는데 안암, 구로, 안산이 있죠. 구로병원과 안산병원은 서독차관으로 지어졌는데 사실 그 영리를 목적으로 지었다면 근로자들이 많은 곳에 지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려대학교가 민족의 대학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민족의 힘으로 교육 구국의 이념으로 민족의 힘으로 지어졌다. 또 하나는
민족이 어려울 때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지역에 근로자들이 있는 그 열악한 환경에 병원을 지어서 그분들을 돌보려고 이렇게 거기다가 바로 병원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안산병원은 세월호 사태 때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그때 안산병원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모신 김일환 교수님은 사실 30여 년간 안산병원에서 봉직하시면서 오늘의 안산병원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피부암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권위자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먼 길을 오셨는데요. 사실은 교수님이 강연을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우리 병원이 3개 병원, 그중에 안산병원의 위상을 우리 교우분들 또는 기부자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강연을 하시는 것 자체로 그런 점에서 큰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셔서 또 우리 고려대학교 기부자분들을 위해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실 우리 김일환 교수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피부과를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고 진료하고 있는 김일환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피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아는 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주제는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 관리, 건강한 피부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피부암 예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피부를 이해하게 되고, 피부를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가 건강한 피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통해서 떠나가신 후에 앞으로의 인생이 더 풍요롭게 되고 즐거운 행복한 해피 라이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먼저 피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알아야 될 사항과 또 우리가 내 피부가 뭔가를 알아야, 나를 알아야죠.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제일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피부과학의 정의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나타나는 모든 부분을 연구하는 분야가 피부과학입니다.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 분야, 가시학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여러분 생각에 눈의 점막도 눈에 보이니까 피부과의 영역에 들어가고요. 입도 아 하고 벌리면 보이니까 입 속에 있는 것도 피부과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귀 항문도 마찬가지고 점막 부위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의학의 영역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병이 있나 없나, 그리고 병이 있다면 어떤 병이 있나, 이런 부분이지만 사실 피부라는 역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인간 의식의 세계에서 피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나와 밖, 경계에 있죠. 자연과의 경계에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먼저 생겼습니까? 태양계가 먼저 생겼습니까? 의식의 형성과 진화의 전선에 있는 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사진반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은 창경궁 담벼락에 걸려있는 나무에 걸린 전화기, 잘린 전화기였어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제가 예과 때 작품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제목은 경계라고 지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피부과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피부과가 바로 그 경계의 학문입니다. 인터페이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피부는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믿기 어렵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 발생학적으로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외배어, 중배어, 내배어. 거기에 따라서 다 생기는 구조물이 다르죠. 그런데 외배어, 외배엽이란 뉴로액토돔이라고 하는 건데 뇌의 신경과 같이 조상이 같아요. 피부는 피부, 모발 다 조상이 같습니다. 뇌의 신경하고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피부과 전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딱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뭐 환자 제가 처음 진료할 때는 문 열고 들어오면 잘 몰랐죠. 지금은 문 열고 들어오면 대강 느낌이 옵니다. 어떤 경우는 문 열기 전에도 알아요. 정말이에요. 피부과는 인스펙션, 눈으로 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학문이에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관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걸 깨우치는 학문입니다. 제가 보는 게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고 뇌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보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너무나 사실적이고 이렇게 명쾌한 학문이 있나요? 의학에서? 없어요. 여러분, 심장 엄청 중요하죠? 뇌 엄청 중요하지만 보입니까? 안 보여요. 피부는 다 보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만 봐도 보입니다. 다. 아, 이분 지금 해피하시구나. 아니나 금방 압니다.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학문입니까?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진짜 재밌는 거예요. 믿지 않으시려고 기대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부분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들에 대해서 형태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타난 그대로 본 거예요. 몰포로지. 그걸 가지고 연구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이 다 학문으로 또 우리의 병을 알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뭐 쓰다가 말았는데 대강 이런 겁니다. 손가락의 길이, 손가락의 길이, 두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의 길이, 발가락의 길이,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두피 모발의 형태 다 다르죠? 얼굴에 나타나는 형태, 귀에 있는 주름, 얼굴의 주름, 이런 거 의미를 두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무시했겠죠? 그래서 저는 리타이어 한 후에 그냥 자판 깔고 피부 관상이나 볼까 합니다. 농담입니다만.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딱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같은 분 있으신가요? 두 번째와 네 번째가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finger ratio라는, finger length ratio라는 건데 여러분이 태어나서 태아가 됐을 때 예,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노출 정도에 비례하고 전체 여러분의 성격의 5% 정도를 관여한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르게 나타난대요. 남자인 경우에는 공격성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젊은, 여기 젊은 분들 많은데 남자친구의 손을 잘 한번 보세요. 그 친구가 두 번째와 네 번째가 같다면 그 친구는 굉장히 운동 능력이나 적극성이나 이런 면에서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화가 나면 굉장히 물불을 안 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이게 같다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여성에 대해서 더 페미니스트적인 애티튜드를 가질 가능성이 그거로 연관이 된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죠? 또 있습니다. 얼굴 되게 이제 얼굴을 보면은
이제 피부과 의사니까 우리가 얼굴을 보면 되게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뭐가 문제가 돼서 왔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아토피형 이거는 이제 건조형이에요. 건조형, 건성, 건성. 그러니까 자꾸 비벼서 눈 밑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 눈 밑에 검어지고 피부는 건조하기 때문에 항상 말라 있거나 드라이 스케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눈썹이 짧아져요. 눈썹이 바깥쪽에 있는 눈썹, 눈썹 길이가 길지 않고 짧은 사람, 동양의학에서는 눈썹을 지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피부과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눈썹이 짧고 여기가 자꾸 문질러져 있으면 그 사람은 아토피형이구나,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지루형은 드라이 스케일이 아니라 약간은 건조형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젊어서는 여드름이 생기고 늙어서는 습진이 빈발하고 두피가 가렵고 그런 분들이 되게 지루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크게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형태고요. 귓볼주름,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50대, 60대, 70대 되신 분 중에 귓볼에 주름을 잘 살펴봐 주세요. 귓볼 주름이 되게 한 줄 있는 분은 많아요. 한 줄 있거나 또는 뭐 두 줄 있어도 중요한 건 십자형으로 돼 있느냐는 거죠. 십자형. 이거 이어로브에 생기는 바이 다이아고날 크리즈라고 하는 건데 이 십자형으로 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한 주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관상동맥 질환과 연관이 있는 주름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고 막히기 전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 혈관 내에 폐쇄가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맥경화증이나 또는 이런 협심증이나 이런 증상으로도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초기에 나타나는 부위는 아주 작은 모세혈관도 막히는 거예요. 그게 귓볼에서 막히면 주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하는 가치가 85%, 89%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early sign이 있어요.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중요한 사인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귓볼을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귓볼을 먼저 만져보세요. 그리고 발견하시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특별히 잘 생기는 분이 있나요? 그런 가족력이 있나요? 이분들은 반드시 폐기능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흡연을 하시면 안 돼요. 흡연을 하시면 주름이 더 많아집니다. 폐기능이 더 나빠집니다. 아시겠죠? 주름을 깊이에 따라서 6단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중요한 거는 주름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표정에 따라서 직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나이가 되게 50대죠. 50대. 그런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주름은 되게 우리가 눈을 뜨는 거와 직각으로 생기니까 옆으로 생기겠죠. 위아래로 근육이 움직이니까. 마찬가지로 눈가에 주름, 입가에 주름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더 많이 생기는 주름의 형태는 좀 더 깊고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점은 금연, 또 하나는 폐기능입니다. 조금 이제 조금 더 철학적인 걸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경계의 학문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또 우리가 이제 피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얼굴이죠. 얼굴. 그럼 얼굴에서 또 뭘 중요시하냐면 얼굴에 나타난 그 표정이죠. 표정. 표정을 만들어내는 근육은 30개가 넘습니다. 그 근육을 어떻게 발달시키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네. 제일 대표적인 그림이 모나리자, 동양에서는 우리 석가 반가요 사유상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의미가 있냐? 눈과 입과 표정에서 나타나는 오묘함 때문이죠. 입을 가리고 눈만 보면요, 자기가 보이는 대로 모나리자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슬프면 슬프게 느껴져요. 반대로 눈을 가리고 입을 보면 입꼬리에 따라서 본인이 느끼는 게 달라집니다. 자기가 보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 이겁니다. 얼굴의 표정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피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 피부색, 광채가 난다는 말을 하잖아요. 눈, 입술,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삶의 지문과 향기가 묻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아주 작은 일,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 해보세요. 40세 이후에 그 사람이 인생이 담긴 표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해피 스마일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의도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부는 순수한 우리말이 뭔지 모르시나요? 살갗입니다. 피부는 껍질 피의 가죽 붓자인데, 여러 가지 용어로 써요. 여러 가지 부위에서 이 스킨이라, 영어로는 스킨이죠. 스킨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피부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기능적인 부분에서 또 중요성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피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능은 디펜스, 방어막 기능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기능은 면역기관입니다. 면역기관. 위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일반적인 피부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아래쪽에 있습니다. 범죄자 조사할 때 법위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톱 밑을 확인하는 거예요. 손톱 밑에 모아져 있는 DNA를 추출하면 범죄자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손톱이 그런 중요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영양 상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릴 때 부모와 자식, 지금 트럼프 오늘 뉴스 보셨나요? 트럼프가 애착장애 환자라고 못 보셨나요? 트럼프가 뭐 돈 많고 뭐한 집안에서 엄마하고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가 많았죠. 그래서 애착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애착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죠. 잘못되면 하나는 불안애착, separation anxiety라고 분리 불안 때문에 생기는 불안애착이 있고, 또 하나는 반 트럼프 같은 형태가 된 거죠. 약간 거시하고 자기 에고가 너무 쑥 발달해서. 근데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통한 접촉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인간관계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사실은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저도 뭐 요즘에는 제 처하고도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아본 지가 언제였는지 그럴 정도로 자꾸 잡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뺨을 부딪히거나 이런 적은 정말 드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피부가 뭘까요? 정상 피부는 건강한 피부를 의미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정상인가요? 이 정상이라는 건 뭐냐면 구조물이 다 정상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표피, 진피, 지방층이 크게 세 층으로 나누는 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감각을 위해서 신경이 있는 거고, 영양을 위해서 혈관이 있는 거고,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샘이 있는 거고, 보호막을 위해서 기름샘이 있는 거고, 모든 게 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자세히 보면 볼수록 오묘하지죠. 이거 전자현미경으로 각질층만 봤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전자현미경으로 본 각질층의 구조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쉽게 설명드리면 각질층은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 때로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각질층의 보호막 기능이 완전하려면 이중 지질막 구조가 유지돼야 돼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기름, 몸의 세포의 능력에 따라서 또 부위에 따라서 이 이중 지질막의 성분을 내 몸이 잘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가 매우 그 피부 상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작용되겠죠. 영양도 관계되고요. 생활 습관도 관계됩니다. 젊은 사람들에서 그런 일이 잘 생기는데 20대 학생이에요. 이게 불이 켜져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앞부분을 좀 더 꺼주면 잘 보이는데 일단 목욕을 너무 자주 해요. 젊은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또는 뭐 땀을 많이 흘리고 운동을 많이 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세안을 너무 철저히 하거나 목욕을 자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름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조해지고 손상된 피부 각질층 때문에 가려움이 오는데 이건 젊은 나이에서는 되게 환경적인 생활 습관과 연관이 있지만 나이가 드시면 반대로 그게 아니라 기름이 줄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팔다리 쪽에 특히 기름샘이 적은 쪽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려움, 노인성 소양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려움에 생기는 첫 번째는 아, 내가 기름이 줄고 있구나. 그런 걸 의미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보호막 기능에 대한 개인별로 나의 피부형을 알아서 거기에 맞게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만져보시고 일단 느낌이 좋은가요? 그러면 웰빙 상태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부색이 이렇습니까? 밝고 곱고 투명하고 질감이 치밀합니까? 촉감은 부드러울 뿐더러 탱탱하고 쿠션이 있나요? 촉촉합니까? 이런 게 잘 유지돼야 되는데 정말 이상적인 피부. 그런데 아쉽게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밖에 없는 거예요. 유전으로 타고난 게 반이고 나머지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이 먼저 생기고 이 피부가 나중에 생긴 거니까 우리는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피부 관리의 3요소 그러면 마인드, 바디, 뉴트리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니까 피부 유형별 피부 관리를 해야 된다는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내가 피부에 질환이 있다 그러면 피부과 가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건강한 피부다 그러면 내 피부형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에 자기 피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나눠드린 그 설문지에 그걸 이용해서 자가평가를 하도록 하면 피부 유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10년대만 해도 과학적으로는 피부를 네 가지형으로 나눴습니다. 건성, 지성, 복합성, 민감성. 그리고 75년도에 와서 백인들에게서 피부암이 많아지니까 그거를 다시 자외선에 대한 피부형으로 나눠서 그래서 인종별로 그걸 차이를 나타내는 피부색과 자외선에 따른 피부형이 나왔고요. 여섯 가지로. 그리고 2006년도에 와서 네 가지 스펙트럼으로 16가지로 구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 가지형 빼고 여섯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되게 3형에서 5형입니다. 3에서 5. 왜냐하면 우리는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멜라닌 만들어내는 세포가 멜라닌을 잘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멜라닌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형부터 5형에 되게 있습니다. 백인은 그걸 잘 못 만들어요. 잘 못 만들 뿐더러 이상하게 만들어요. 부족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외선에 민감해져요. 화상을 잘 입고
따라서 피부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게 개념을 가지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피부형이 3형이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을 무지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 피부형이 5형이다.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형으로 자외선 차단제 15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가지로 좀 더 세분화한 최근의 피부형 분류법은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건성인가, 지성인가, 민감성인가, 저항성인가, 색소성인가, 색소가 잘 생기는 형인가, 주름이 잘 생기는가,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 콤비네이션을 하면 16가지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4 곱하기 4, 16개가 있죠. 이런 형태가 이제 이걸 개발하신 바우만이라는 의사의 스킨 타입이라고 그러고 이 스킨 타입에 따라서 이제 이 자가 평가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하자 이런 게 이제 16가지 피부형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교양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다 20대여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많은 형이 몇 개 보이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정도는 경향을 알 수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 대상을 넓히고 그리고 1,000명을 상대로 모든 지역을 상대로 이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유형은 OSNT 그리고 DSNT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만큼의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남성은 OSNT고 대개 여성은 DSN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는 OSNT에서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에 기름이 떨어져서 DSNT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피부형이라는 것은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조금 민감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론은 아닙니다. 16가지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 뿐이에요. 남쪽 지방에 뭐 민감성 피부 같은 거 이거는 아마도 세척과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흡연, 음주하는 사람이 지성 피부가 많다. 또 주름성 피부가 많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연관이 다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솔루션은 뭐냐 그러면 이 16가지로 다 나눈 다음에 각자의 그 타입의 주 타입에 맞춰서 주의를 하는 거죠. 주의해야 될 부분은 건성이면은 건성이면 보습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색소가 잘 생기는 경우는 자외선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염증이 잘 생기면 염증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역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이제 그게 주름이 많이 생기면 주름에 저항할 수 있는 자외선이라든지 또 레티노이드라든지 항상 이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설문지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리플라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뭐 일주일 내에 리플라이하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름이 많은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피지가 과다하기 때문에 청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타입은 무엇입니까? 그럼 ORNT입니다. ORNT 적당한 거죠. 적당 기름도 적당히 나오고 피부색도 적당히 보습제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없는요. 우리 처장님 같은 피부. 아주 좋으시죠, 피부. 건조할수록 보습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과한 세안제를 쓰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고 식생활과 생활습관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건성 지성에서는 보습은 건성에서, 청결은 지성에서, 그리고
민감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게 건성지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요. 민감성 피부에서는 자극을 최소화하는 보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기에게 맞는 보습제나 비누나 이런 걸 사용해야 돼요. 민감성 피부는. 색소성은 자외선 차단이 기본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젊어서 해야 돼요. 10대 때 자외선 차단을 잘하면 얼굴 피부가 하얗게 그냥 갑니다. 주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늙는 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단지 조금 개선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부의 기능을 보호할 것이냐, 회복시킬 것이냐, 개선시킬 것이냐, 유지시킬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피부 관리는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40대, 50대가 되면은 역시 뭐 먹는 약이 많아지죠. 여기서도 권하는 게 기능성 식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타민을 먹고 싶지 않으면 기능성 식품을 본인이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음식 중에는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피부에 좋은 게 청국장이에요. 여기까지가 건강한 피부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일부인데요. 공개 질문을 좀 받을까요? 왜냐하면 일부와 이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 공개 질문을 하실 분 한 두 분 받고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 저희 우리가 이거 목욕을 할 때 그 때 수건으로 이렇게 때를 이렇게 미는 게 피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 큰 애가 이제 중2인데 여자인데 이렇게 여드름이 요새 많이 나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 여드름을 빨리 이렇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피부과 진료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벽 기능이 얼마나 튼튼하냐와 연관이 있고 어느 부위를 얼마나 세게 밀 거냐와 또 연관이 있어요. 때라는 거는 죽어서 나가는 각질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때는 당연히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제거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태리 타월, 우리는 이태리 타월이라고 우리 세대는 그렇게 이태리 타월로 때를 밀었던 시대가 있죠. 그 시대는 왜 이태리 타월로 썼을까요? 목욕을 자주 못했습니다. 목욕을 목욕탕 가서 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그러니까 그런 때밀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성분들 중에 과도한 때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약간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원한 것뿐더러 스트레스 해소가 되거든요. 자기 피부를 자기가 관리하면서 느끼는 만족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도한 때밀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피부에는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목욕을 특히 뭐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시는 분은 때밀이 특별히 필요치 않고 저절로 밀리는 데가 있잖아요. 손으로 밀면은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여드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걔가 성인이 됐다는 사인이잖아요. 호르몬이 지금 왕성하게 나오고 있고 당연히 지성이 지금 지성 상태가 됐으니까 청결에 신경을 쓰게 해줘야 돼요. 기름이 많이 나온 물을 비누로 하루에 세 번씩 세척을 시키거나 그게 예방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호르몬이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조건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아빠가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 얘가 핸드폰 보면서 잠을 못 자는 거, 밤늦게 그거 수면 사이클이 무너지면 스트레스 호르몬 많이 나오고 피지선이 자극을 받습니다. 반은 유전이거든요. 호르몬을 결정하는 유전인자입니다. 유전에 의해서 기름이 많이 나오고 여드름이 생기는 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현명하게 잘 넘길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고쳐주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면 뭐 약을 좀 쓸 수 있습니다. 좋은 약들이 많고요. 바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애들은. 충분한 대답이 됐나요? 네, 이쪽.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자다 보니까 그 피부 관리할 때 저녁에 세안하고서 좀 많이 바르고 자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주 건성도 아니면서 중성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크림까지 바르고 위에다 많이 바르고 자도 피부에 그 흡수가 되고 그 지장은 피부에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많이 안 발라도 그냥 어느 정도만 발라도 되는 것인지 네, 알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화장품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쁘게 만들어드리는 강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피부 입장에서 말씀 그 질문의 요점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영양크림, 자기 전에 나이트크림 뭐 이런 걸 많이 하신다. 근데 자신의 피부형이 그런 거에 필요한지 안 한지를 모르고 한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게요. 피부에 아까 제가 구조 보여드렸죠. 각질층만 해도 20층 정도 됩니다. 아무리 발라도요. 유효한 성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비타민 C, 바르는 비타민 C, 고농축 비타민, 뭐 비타민, 뭐 어마어마한 항산화 기능을 가졌습니다. 실험실에서의 데이터예요. 여러분의 피부에 발랐을 때 바른 게 100이면 들어가는 거 1도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바른다고 바른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단지 만족감일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르면 피부가 의존성이 됩니다. 네. 안 바르면 건조하게 느껴요. 내 몸이 만들어내질 않아요. 아니, 뭐 충분히 오니까 내 몸은 기억합니다. 세포는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존성 피부가 돼서 안 바르면 못 견뎌요. 화장하시기 시작하면 화장을 하고 자야 되고 화장을 평생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적절함이 중요합니다. 다른 예. 그러면 저쪽 분이 먼저죠. 아,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기 아이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드름이 아이들이 날 때 그 하얗게 그 뭐라 해야 되나 곪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보이니까 하얗게 뭐가 보여요? 여드름이 왜 하얗게 곪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얀 게 보기가 싫어서 제가 이렇게 짜주는데 짜고 나면 그게 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짜주는 게 현명한 건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현명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인데 여드름의 발생, 여드름이 이제 성숙해서 진짜 여드름까지 되는 과정이 시작은 모공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공이 막히기 전에 세안을 철저히 하거나 예측을 해서 미리 조치를 하면은 여드름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게 마이크로 코메돈이라는 겁니다. 코메돈, 면포라고 우리나라 말하고 미세 면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노랗게 들어있는 것처럼 그 부분을 짜면 아주 부드럽게 기술적으로 잘 짜면 흉터도 안 생기고 염증도 유발하지 않는데 거의 애를 잡듯이 아프다고 그러면 참어 그러면서 막 면, 뭐 손으로 짜기도 하고 면봉으로 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속으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에서 터지면 염증 생겨 흉터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오는 여드름 환자 피부과에서 거의 짜질 않습니다. 약으로 바르는 약으로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턴오버가 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청결하고 필요한 조치만 해도 충분합니다. 완전히 표면보다 올라올 때는 짜서 가볍게 짜는 건 문제가 없는데 표면하고 거의 똑같거나 밑에 있는 거를 짜가지고 엄마의 스트레스에서 좀 아니 제가 너무 과했네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이분은 이제 피부암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피부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데 걱정이 있다면 피부암, 저는 피부니까 피부암에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부암에 대해서 제가 이런 순서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가 들어있습니다. 퀴즈. 퀴즈에 패스를 못하시면 여기 나가시지 못합니다. 이게 1, 2, 3, 4, 5, 6 있잖아요. 이게 악성 종양이 어떤 걸까요? 크기가 크고 개수가 많고 뭐 그런 것만 악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성은 이게 악성이고요. 여기 이건 물론 악성이죠. 요 두 개가 악성이고 이거는 양성입니다. 양성. 이것도 양성입니다. 이게 제가 치료한 환자들 사진들인데요. 전부 피부암입니다. 전부 피부암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이죠. 이게 문제점이죠. 매우 다양한 모습의 상태를 보인다는 거. 그러면 제가 이제 교육을 하러 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일단 크기 변화만 있는 것이 모두 악성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분이 50대, 60대 되는 이게 자꾸 커진다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검버섯입니다. 예. 크기가 크다고 이거 흉터예요. 켈로이드. 이분은 반대입니다. 이거 습진이라고 계속 달고 사셨어요. 근데 이게 다 습진입니까? 아니에요. 잘 낫지 않는 습진. 잘 낫지 않는 습진은 특히 이렇게 성기 부위에 있는 거는 항문주의 성기 부위에 있는 거는 피부암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잘 낫지 않으면 피부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암이 생길 수 있어요. 피부암이에요. 다. 피부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첫째. 이거 수술로 제거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아까 양성이라고 그랬어요. 악성이라고 안 했죠? 이제 물론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분이 7월 달에 오셨잖아요. 8월 달에 이렇게 커져가지고 오시잖아요. 수술해야 되겠어요. 외과 갔으면 입술 3분의 2 날렸을 거예요. 제가 항암제 주사를 시도해가지고 보시다시피 낫게 했습니다. 이것도 악성처럼 보이지만 자연 퇴화하는 피부 종양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료됐어요. 수술했으면 더 큰 흉터 남았겠죠? 나이가 젊은데. 또 이제 저에게 의뢰되는 환자들 보면은 연고를 그러니까 사마귀로 레이저 치료를 했다든지 냉동 치료를 했다든지 어떤 경우는 뜸을 뜨고 오는 환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다 피부암입니다. 기저세포암이라고 점과 유사하거나 궤양이 생기거나 잘 낫지 않는 형태로 점점 모양이 바뀌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데 손발에 생기는 검은 점이 있을 때 우리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손발에 생기는 검은 점은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이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들은 그냥 제거하면 되는데 이 악성 흑색종이라고 하는 이런 점은 전이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야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A, B, C, D, E.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A, B, C, D, E 법칙. A, 어시메트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이쪽은 양성, 이쪽은 변하는 상태니까 악성입니다.
asymmetry, X축하고 Y축을 해봤을 때 대칭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B, 경계, 보도입니다. 보도. 이게 명확하잖아요. 정상과 아까 제가 경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정상과 혹 간의 경계가, 점 간의 경계가 명확하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고 있는 거죠. 얘는 침윤하고 있습니다.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축적으로 변합니다. C, 칼라입니다. 칼라. 색이 하나입니다. 다른 게 생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생기는 거는 이상한 게 변하죠. 이거는 다 악성입니다. D, 크기가 양성은 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는 되게 크기가 점일 경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점에서는 되게 6mm 이하입니다. 되게 양 6mm가 넘어가면 악성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퀴즈 지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셀프로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어느 게 악성일까요? 2번이 악성입니다. 이 경계 명확한, 아니, 이 경계가 명확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점, 아까 ABCD는 점에서 적용하는 이론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모든 피부암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잘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이게 퀴즈 나왔으니까 맞추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양성일까요? 악성일까요? 이게 점이죠 거의. 그런데 이게 지금 악성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의 중년의 남성에서 태양의 노출 부위에 뭔가 점같이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은 점하고 조금 달라요. 약간 올라와 있고 만져봐도 뭔가 만져지는 게 뚜렷하고 항상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점이냐 아니냐. 이거는 입술에 생긴 겁니다. 양성일까요? 악성일까요? 애매하죠? 이거는 양성입니다. 이건 되게 이제 이건 양성일까요? 악성일까요? 이건 악성입니다. 지금까지 다 맞추신 분 없으시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냈는데 이거 양성일까요? 악성일까요? 갈리죠. 이거 악성입니다. 이 딱지가 잘 안 떨어지고요. 출혈이 생기고 딱지가 떨어진 다음에 아물어야 되는데 아물질 않아요. 그러면 되게 악성입니다. 이거 점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손발바닥, 손발가락, 뭐 발 뒤꿈치 이런 데에 뭔가 점이 생긴다. 그러면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피부과에 가시면 이런 걸 합니다. 피부과에 가면 좀 더 확대해서 보는 소견을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조직검사를 안 하고도 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악성 흑색종의 초기 증상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작은 점이 생겼는데 이게 전이가 되는 악성 흑색종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아요? 이거는 사막이라고 환자분이 몇십 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거예요. 사실은 이 검은색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이게 사마귀처럼 보이지만 악성 흑색종, 손톱 밑에 생기는 뭔가 혹일 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손톱 밑에 한국 사람들 중에 평생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으로 뭐 하시고 오신 분 중에서 피부암이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악성 흑색종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분들 만나면 평생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에 또 피부암을 가지시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외선이라는 게 태양이 먼저 생겼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니까 자외선을 받아서 피부가 변하면 그게
광산각화증이라는 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피부 그것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가 일광 손상을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손상을 받고 삽니다. 그 손상받은 부위는 햇볕이 뭐 한 지점만을 쬐는 거 아니죠? 얼굴 전체를 쬐잖아요. 특히 근데 운전하면 왼쪽이죠. 왼쪽. 왼쪽이 더 많이 쬐죠. 그러니까 일광 손상받은 부위 넓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넓은 부위에 이게 정상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자외선을 반복해서 또는 아주 세게 화상을 입었다거나 이런 내력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피부도 노화되고 약해지면 얘가 슬슬슬슬 돌연변이가 일어나 있거든요. 세포 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거기서 억제되지 않은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증식하죠. 증식하면은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는데 그게 각화, 거칠거칠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진피, 피부 밑에 정상일 때와 다르게 변성이 된 이상한 것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세포, 피부암은 증식하는 병입니다. 계속. 그래서 광선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광선각화증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환자들 이거 옛날 데이터이긴 하지만 지금 만 명 이상으로 만 2천 명 이렇게 1년에 생기고요. 나이가 드는 지금 고령화, 초고령화로 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진단은 촉진입니다. 촉진. 얼굴을 만져봤을 때 거칠거칠한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건조하고 유착이 된 인설이라는 말이 때처럼 일어나서 벗겨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벗기기가 어려워요. 아파가지고 뛸 수가 없습니다. 아프고. 그러면 만져봤을 때 벌써 adherent, 붙어있다는 걸 살아있는 밑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뭐 여기 젊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오시면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깜짝 놀라시겠지. 예? 예, 다 만져보세요. 그러면 혹시 발견할 수 있을 수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광선각화증 특징이 대부분 늦게 옵니다. 우리나라 피부암의 특징하고 똑같아요. 늦게 와요, 환자들이. 늦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1기가 아니라 0기, 1기가 아니라 2기, 3기 환자가 많아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피부암 마켓도 만들고 뭐 좀 됐습니다만 개몽 홍보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손톱에 줄이 가거나 점이 생긴 환자들이 많이 오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예, 교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직 많이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조기에 발견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부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만져봐야 됩니다. 제가 저 치료 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50대, 대개는 한 군데 생겨요. 50대에는 콧등에 딱 하나 있었죠. 예, 바르는 면역 조절제로 치료했던 케이스입니다. 깨끗하게 났죠. 초기에 치료하면 깨끗하게 잘 났습니다. 60대 여러 개 생겼죠. 엄청 많이 생기죠. 특히 오른쪽 왼쪽 이분의 경우에 무슨 직업이 뭐였는지 모르지만 대개 직업과 연관이 높고요. 굉장히 많이 생긴 걸 알 수 있고요. 이분은 70대인데 좀 더 진행된 형태의 광선각화증으로 옵니다. 이런 경우도 수술 안 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광선각화증일 때는 이 정도 되면은 이분은 평생 농부로 사셨던 분이라서 이게 피부가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돼 있고 결과적으로는 실핏줄도 많이 비쳐 보이고 늘어나고 피부도 약해져 가지고 광선각화증이 많은 분이고 아까 제가 광선 받은 부위가 필드라는 개념을 얘기해 드렸는데 눈으로 볼 때는 한두 군데 보이지만 실제로 치료를 해서 보면은 그게 밭이에요. 밭. 계속 이게 초기에 치료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90 다 되신 분들은 훨씬 더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치료해서 해피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피부 관리를 위해서 또 피부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좀 더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생활 습관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식사, 뉴트리션입니다. 뉴트리션.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단백질 섭취라든지 필수 지방산 섭취라든지 채소, 항산화제와 관계되니까 물이라든지 수면 이런 게 중요하고요. 적절한 운동, 피부 관리, 스트레스 뭐 이런 거 관리 다 일반론이죠. 일반적으로 피부만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건강과 똑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형을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오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한 내용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부 강의를 마치고 질문이나 뭐 질문을 좀 받고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그 점이 그 자외선을 많이 받는 부위에 자주 생긴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자외선을 많이 받는 그 얼굴이나 팔 이런 데가 아니고 등이나 막 이런 몸 같은 데 점이 좀 나는 경우면 혹시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점이 자외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몸에 점을 다 세워봤을 때 20개가 넘어가면 자외선 손상, 피부형이 제가 아까 피부형 6가지 얘기했죠? 피부형 1형, 2형인 경우에는 점수가 20개가 넘어가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는 없어요. 제 생각하기에 말씀하신 질문의 포인트는 노출 부위보다 몸에 많은 점이 생긴다. 그거는 젊어서, 이 점이라는 게 시간을 두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에 우통 벗고 열심히 밖에서 뛰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외선이 더 많고. 제 질문은 아니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러니까 점과 자외선 영향이 있고요.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 1, 2년 사이에 생기는 게 아니고 누적된 자극에 의한 손상의 결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ABCD를 기억하시고 그 변화를 잘 관찰하는 건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한쪽 한쪽 목 한쪽 이쪽 이쪽이 왼쪽 부위에 이렇게 뭐 알맹이처럼 이렇게 막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들은 제가 좀 약간 좀 그 좀 약간 좀 보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뜯으면 피가 나기도 하고 안 뜯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요? 네.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죠. 노화입니다. 노화. 스킨 태그를 얘기하시거든요. 쥐젓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아, 쥐젓. 피부색이고 약간은 오돌도돌한데 또 달리기도 하죠. 조금 크기는 다 비슷비슷하고 자기 피부거든요. 노화와 연관된 변화입니다. 그게 이제 50대, 60대, 70대 점점 늘어나거든요. 미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귀찮으시거나 뭐 여기 자꾸 걸리면 레이저로 간단히 제거가 되니까 동네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아까 질문하셨는데. 또 하시게. 지금 말씀에 의하면 피부암이 광선에 의한 게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암처럼 식생활도 유전적인 면이랑 연관이 있나요? 왜냐하면 가끔요 그 얼굴에 검보라색에 막 이렇게 굉장히 막 많이 튀어나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우면서 저런 경우는 식생활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왜 저렇게 얼굴에 막 검보라색에 막 이렇게 막 그 울퉁불퉁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주렁주렁 걸렸 분을 두 분을 딱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저런 어떤 원인으로 저렇게 얼굴이 변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인의 개인의 그 가족이나 그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라서. 네. 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면 검버섯일 경우가 많고요. 검버섯. 정주영 얼굴 생각나세요? 정주영 유명한 정주영 전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해봤어? 이런 얘기하시죠. 항상 현장에 있으셨잖아요. 자외선을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 검버섯이 그냥 얼굴에 다 깔려 있으셨죠. 대부분 검버섯이요. 제가 그건 좀 이제 피부 아까 제가 처음에 피부과는 보고 진단하는 거라서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광선 각화증 아까처럼 피부암이 자외선이랑 관계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저런 피부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도움이 됩니다. 네. 피부염 1, 2형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니까 피부형에 따라서 아까 피부암의 위험도하고 연관이 매우 높다고 그랬잖아요. 피부암의 위험도가 조금 있어요. 아무리 피부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을 잘 만들어도 그것만으로 다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것은 피부암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네. 요즘 혹시 빨간색 점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안 들렸어요. 검은색 점 말고요. 빨간색 점이 왜 생기는 거는 너무 종류가 많아서 네. 사진을 보내주시면 말씀을 왜냐면 본인 얘기입니까? 빨간색 점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빨간색 점이라고 하는 그 빨간색은 벌써 혈관이거든요. 혈관. 혈관이에요. 혈관에서 생기는 피부암도 있습니다. 그 매우 드물고요. 대부분은 대개 혈관종 증식은 하되 그 자리에 대개 있는 거고 작은 거는 대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혈관종일 경우가 많고요. 사진을 좀 보내주시면 돼요. 자문을 해드리죠. 네. 예, 어릴 때는 제가 보면 저기 이렇게 얼굴에 하얀 백선이라고 그래하고 이렇게 얼룩얼룩 하얀 저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치료가 쉬운 건지 요즘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피부가 그게 굉장히 발달을 해서 그런가 그게 치료가 쉬운 병인가요? 그 백선이라는 그 하얀해지는 게? 백선은 네. 되게 백반하고 다른 거고요. 네. 백반은 멜라닌 색소세포가 파괴돼서 죽어서 생기는 후천적인 면역 질환이고요. 그리고 백선은 곰팡이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곰팡이는 옛날에 땜빵도 있었고요. 땜빵, 머리털이 빠져있는 유명한 고야의 웨딩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프라도, 스페인에 가면 프라도. 거기 그 그림에서 저는 처음 가서 딱 봤는데 그게 남미의 졸부가 그 마을의 가장 예쁜 여자와 웨딩을 하는 걸 그린 거예요. 그 마을은 시골에 못 사는 동네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애의 머리를 보니까 땜빵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백선하고 같은 거예요. 곰팡이 질환이니까 당연히 완치가 되죠. 그래서 지금 거의 없죠. 백선이 치료가 쉬운 건가요? 쉬운 겁니다. 아, 두 달 정도 못 봤어요, 진짜. 두 달 정도 치료하면 다 완치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쪽에 또 질문하실 분이시죠. 저 어릴 때 그 발명을 하나 했거든요.
몸에가 막 그 상처 나고 고름 생겨가지고 딱지가 붙었는데요. 거기다가 어릴 때 이제 똥을 싸가지고 좀 발랐어요. 금방 낫더라니까요. 금방 나섰어요. 예예, 몸에 상입니다. 예? 똥을 발라가지고 나섰다고요. 네. 금방이 핀 거예요. 아 이제 일단 말씀의 요지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게 이제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그게 세균에 의한 감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곰팡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변이나 그 속에 있는 세균이 있어요. 근데 그 세균은 우리 몸에 이로운 세균이 많아요.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변을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예. 유명한 그 그러니까 장내 세균의 세균총이 정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게 다 밝혀졌고 그걸 이용한 치료법도 나와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장 질환들이 어려운 질환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세균 덩어리를 대변의 세균 덩어리로 만든 그래서 그게 균형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병원성 세균이 침범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피부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방어 기능이고 그 방어를 위해서 발달시킨 게 면역이에요. 그 면역과 방어의 사이에서 작용하는 그 세균들의 그 서로 콜로니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그런 경험이 실제로 지금 아토피 환자들에서 프로바이오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아,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이 없는 거. 예, 예, 처장님. 너무 무서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질문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쉬운 걸로 우리가 저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는데 어떻게 하면 그 정확하게 바를 수 있는지 좀 상식적인 측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국인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에 대한 그 팁을 드리자면 일단 자기 피부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목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쓸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3월, 4월, 5월 이 스프링이죠. 스프링. 아, 3월이 스프링이죠. 스프링에 처음 햇볕에 나갔는데 한 1시간, 2시간 지났을 때 따갑다. 벌써. 그런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하셔야 되는 분이고요.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검어지더라. 그런 분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야외에서 햇볕에 노출해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뭐 야외 운동을 오래 하신다 뭐 이런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피부형이 3형인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5형인 사람은 자외선 차단제가 일상에서는 필요 없고 특별한 경우에만 하시면 되고 사용 방법은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어요. 그 SPF, Sun Protection Factor라고 그게 15부터 시작합니다. 15, 30, 50, 뭐 100 이렇게까지 있는데 목적에 맞춰서 적절한 그러니까 대개는 30 이상이면 충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PA 지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외선 A 차단 지수.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염려하는 게 검어지는 걸 더 염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은 아예 복면을 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제가 유효하다면 복면하시지 않으시죠. 자외선 A는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자외선 차단 지수 중에
A차선 지수를 PA 지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플러스가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염려되는 분들은 4자리를 쓰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2나 3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왜냐하면 물리적 차단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미용적인 면에서는 아주 안 좋아요. 보기에 안 좋아요. 가부키 이거 하는 것처럼 얼굴이 하얘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완전한 차단이 되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일상생활에서 자외선에 노출돼서 피부암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하면은 자외선 B 차단이 중요합니다. 노화를 염려하면 A 차단이 더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뭐 일상생활 뭐 특별한 야외활동 안 하신 경우에는 가벼운 15 정도에서 30 정도 쓰시면 되고요. 또 다른 뭐 바르는 방법은 설명에 다 써 있는데 충분히 바르고 2시간 내지 3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해 주신 김일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